히모 다일루션 대 히모 다일루션과 관련돼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면 이제 CPB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의 이제 뉴럴로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그 낮은 퍼퓨전 프레셔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퍼퓨전 프레셔라 하면 플로우를 당연히 올리면 퍼퓨전 프레셔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CPB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 점도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퍼퓨전 프레셔가 낮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환자가 다 견딜 만한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진 경우 셉틱 상태라던가 이런 환자들은 거의 SVR이 거의 너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저혈압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어떤 바소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이 정상적인 퍼퓨전 프레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뉴럴로지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낮은 혈압도 그렇지만 이제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소듐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프라이밍 솔루션과 관련돼서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그 발생되는 게 어떻게 있냐면 이제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크게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와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로 나눈다고 했을 때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경우에는 거의 환자의 일렉트로라이트가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톨로이드를 두 개로 또 나눠보면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델리도 솔루션이라던가 요즘에 어른에서도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디얼 이 제품이 있는데 이 델리도 솔루션의 이 바탕 베이스는 플라즈마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그그 모든 사용되는 크리스톨 솔루션 중에서 이 플라즈마 솔루션이 가장 생리적으로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커스터디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원샷으로 2000cc를 보통 주게 되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히모 다일루션의 헤모글로빈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소듐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소듐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세포 ECF의 이 소듐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이 ECF의 소듐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제 혈관에서 이 간질구역으로 볼륨이 막다 빠져나가서 이제 부종으로 형성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는 이 다른 말로 스웰링입니다. 스웰링. 머리가 스웰링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붓기 때문에 이제 이런 뉴럴로지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듐이 올라가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 고장성 용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컬랩스가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커스터디얼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해서 이게 회로에 유입이 되면서 히모 다일루션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소듐 자체의 이제 그 정상 범위를 너무 낮게 유지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풀무나리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펌프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이제 풀무나리에 이제 인서피션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CPB 후에 파린카이말이라던가 하이폭시아가 온다던가 풀무나리가 디스텐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메카니컬 팩터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무나리를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제일 좋은 거는 현재로는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실제 어른과 소아에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소아만 하고 어른 병원은 소아는 항상 거의 100% 정도 100%다 모디파이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른에서는 논문에서도 효과가 있다 없다 한 반반 갈리기 때문에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일단 안 하십니다. 보통 그 서전의 초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해라 마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이거를 서전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다들 많이 나와 있고,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하면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레날이 이제 디스펑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낮은 퍼퓨전 프레셔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장 관련이 깊은데, 이제 그 신장에서 이제 그 혈장이 걸러지는 원리는 그 많은 뭐 플로우도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수압입니다. 정수압. 이 정수압은 결국에는 퍼퓨전 프레셔인데, 이 정수압이 퍼퓨전 플로우가 아무리 많아도 이 퍼퓨전 프레셔가 낮아져 버리면 이 정수압 자체가 형성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잘 여과가 안 됩니다, 신장으로. 그러면서 소변이 잘안 나오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어큐트하게 레날 디스펑션이 온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적으로 CPB 동안 낮은 이제 유린 아웃풋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CPB가 가동이 되고 카디오플레지아가 이 주입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RPM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카디악 아웃풋과 결국에는 유린 아웃풋입니다. 이 모든 모니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거의 그이 수치 그 A라인의 그민 프레셔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0에 가깝고, 뭐 EKG도 안 나오고 뭐 웨이브도 안 나,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퍼퓨전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이 환자한테 이그 전체적으로 그 모든 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유린 아웃풋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린 아웃풋이 안 나오는 환자, 뭐 CRF 환자라던가 이런 환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결국 체액량을 가지고 얼만큼을 이제 볼륨을 빼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게더큰 문제가 더 이제 그큰그 관련이 될 거고, 뭐 유린에 문제가 없는데, 키드니에 문제가 없는데 유린 아웃풋이 퍼퓨전 과정에서 잘 배출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꼭그 퍼퓨전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후머로거스 블러드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랜스퓨전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블리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너 블러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블리딩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뭐 세레브랄이라든가 풀무라리 레날에 이제 디스펑션에도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혈액량이 주입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그 히모다일루션이 보편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감소를 했다. 왜냐면 이제 관유량도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단독으로는 이제 CPB와 관련돼서 이제 컴플리케이션 감소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전에 정확한 이제 초기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상태, 환자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CPB도 더 장비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를 더 깊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장비가,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가 발전하는 건 환자를 컨티뉴스하게 지속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장비입니다. 뭐 ABGA를 하고 뭐 BBGA를 보통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미턴트하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외국이나 뭐 다에서는 다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헤마토크리트라던가 뭐 헤모글로빈 같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PO2 뭐 여러 가지 뭐 SaO2, SbO2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 컨티뉴스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500cc의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수치에서 이제 그 수치가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가 뭐 헤모글로빈 떨어질 거고, 그럼 뭐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다음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떤 그 조치를 취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다 컨티뉴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 상황에 대한 재빠른 인식과 이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들은 결국에는 그 이제 경력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경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경력, 그 1년에서 10년, 뭐 20년 쭉쭉, 뭐 30년까지도 뭐 이런 경력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최순환을 많이 운영을 했는지에 그런 거에 대한 케이스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거 좀, 이게 뭐 경력이 많으면은 실력이 대부분 좋아지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경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 자체를 뭐 경력이라고 같은 범주로 본다면 케이스 자체도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자체를 많이 또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진짜 뭐 실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경력 포함해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경력 케이스가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력, 그 어떤 이론적인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실력 케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서 이 책도 좀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론만 올리는 이유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어떤 이런 인식과 해결 능력은 결국에는 이 케이스 자체가 많은 케이스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바탕과 그거를 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마이 컴플레이케이션은 뭐 블러드 필터링을 통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 필드에서 이제 석션을 줄임으로 해서 이제 헤몰라이시스를 감소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CPV 관련돼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 카디오토미 석션에서의 이 네가티브 프레셔입니다. 이 혈구 자체가 이 포지티브보다는 이 네가티브에 더 손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컬랩스 되는 거를 방지를 해줘야 되고, 그 이런 헤몰라이시스가 현재 레날에도 디스펑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몰라이시스를 줄이는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롤러보다는 뭐 센트리퓨가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뭐 센트리퓨갈 자체가 그 롤러 펌프보다는 더 혈액 손상이 적다고, 뭐 이건 뭐 당연히 다들 이해를 하시는 거고,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혈액 손상을 뭐 1시간을 돌리던 2시간을 돌리던 더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많은 손상은 이제 어떤 카디오토미 석션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뭐 원웨이 밸브를 해서 벤팅을 시도를 한다던가, 이 롤러 펌프에서는 컬랩스가 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마취 기법은 뭐 우리의 분야는 아니지만 마취과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저희 병원에 계신 마취과 선생님도 제가 많이 배우는데 되게 그 많은 걸 또 알려주시고, 이런 향상된 마취 기법을 통해서도 환자 여러 가지 이런 컴플리케이션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밍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이밍 솔루션, 히모 다일루션과 가장 밀접한 게 프라이밍 솔루션인데,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각 그 병원마다 이제 어떤 프라이밍이나 이제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의 성분이 다 다릅니다. 이제 각 그 이 센터마다 경험해서 다 발전을 할 텐데, 제가 외국에도 몇 번 나가보고 거기 가서 봐도 다 좀 틀립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카디오플레지아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예전 같은 경우, 요즘은 거의 플라즈마 솔루션으로 프라이밍을 우리나라도 하긴 하는데, 예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노멀 셀 라인으로만 하던가, 뭐 하트만 솔루션을 사용을 하던가, 거기에 뭐 헤스테치 뭐 6% 짜리도 사용을 하고, 뭐 혈장 증명제인데, 그다음에 요즘 뭐 볼루벤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했다가 저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요즘 볼루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원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플라즈마 솔루션을 거의 지금은 루틴으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 상당히 많은 뭐 그 어떤 수액제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이런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요즘 들어서의 계속해서 이제 어떤 공통적인 사항은 뭐 헤스테치를 사용한다던가, 뭐 볼루벤을 사용한다던가, 뭐 알부민을 사용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인체 일렉트로라이트 또는 이런 어떤 오스모랄리티와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플라즈마 솔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제
어떤 그 히모 다일루션의 문제는 그런 거죠. 노멀 셀라인만 사용하면 일렉트로라이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오스모랄리티와도, 오스모랄리티도 마찬가지고, 오스모랄리티랑은 결국에는 이 ECF의 용질 자체가 뭐 적냐 맞냐의 이제 이런 상태일 텐데, 만약 물이 많이 들어가면 오스모랄리티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적게 들어가면 많이 올라가야 될 거고, 뭐 이런 상태와 이런 그 이제 인체 가장 ECF인데 결국에는 이제 익스트라 셀룰라 플루이드에 이런 일렉트로라이트와 이 오스모랄리티를 조성을 이제 비슷한 우리 인체와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많이 수액도 많이 바뀌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고 각 병원마다 이제 장기간의 퍼퓨전에서 이제 과도한 어떤 이데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콜로이드도 첨가를 하게 됩니다. 이데마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데마의 발생은 이게 혈관이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터마다 이제 사용되는 소모품의 이제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제 프라이밍의 요구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센터 어떤 병원은 또 회로가 뭐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어떤 그 병원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병원은 뭐 짧게 하고 뭐 어떤 그럴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큰 차이는 없는데 대략 2000cc를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뭐 라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뭐 이게 2000, 뭐 3000까지 가는 병원은 제가 본 적도 없지만 뭐 2500까지 프라이밍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요즘 추세는 최대한 이 프라이밍 용량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프라이밍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히모 다일루션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고 히모 다일루션 증가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수액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수액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액들은 대부분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침팩이 CPB에서는 뭐그 외에 뭐 다른 뭐 내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액은 여기 보시면 이 NaCl 그 NaCl이 있고 이제 그 노멀 셀라인이라고 얘기하는 NaCl이 있고 이거 0.45도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 사용 저는 뭐 20년 동안 이거 사용해 본 적이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트만 솔루션입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이 하트만 솔루션을 보시면 이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과 가장 똑같은 조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라즈마 A 이제 우리 플라즈마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중에서도 뭐이 하트만 솔루션, 그다음에 이 노멀 셀라인,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 이렇게 세개 정도가 가장 프라이밍에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 콜로이드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셀라인이든 락테이트 링거든 플라즈마든 보시면 이렇게 소듐이 있고 포타슘, 뭐 칼슘, 마그네슘, 뭐 클로라이드 이쪽에 쭉 보면 뭐 락테이트, 아세테이트, 글루코네이트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셀라인마다 그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근데 왜 틀리냐 그런 걸또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소듐 자체나 뭐 포타슘이 들어가 있는 성분, 뭐 칼슘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들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보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나트륨의 경우에는 뭐 나트륨 보충의 경우에는 나트륨은 거의 세포 이외에 ECF에 들어가 있는 가장 많은 양이온입니다. 이게 세포 외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나트륨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물을 땡겨오죠.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 물을 땡겨오는 힘이 가장 강한 게 나트륨입니다. 혈관 안으로 물을 보충을 하게 되고 문제는 많이 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고나트륨 혈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혈장 내 여기 이제 이쪽이 혈장인데 혈장 내 소듐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수분 과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수분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보통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고혈압이 있다던가 이 혈관 자체가 탄력이 없는 환자들, 딱딱해져 있는 환자들은 이 수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 짜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이 혈관 자체가 일라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혈압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수분량이 많아져서 이게 좀 늘어나고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가장 이게 거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심장에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짜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이 짜게 먹게 되면 이그 혈관대에 그 소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부전이라던가 뭐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포타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포타슘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들어가 있다. 그 어떤 셀라인에 들어가 있다면 포타슘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약 그 하이퍼칼레미아가 있는 환자에서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심부전이라던가 심부전의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칼슘도 이제 칼슘을 보충해 줄 거고 이 칼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혈액 그 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장 수축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 혈액 제제와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뭐 사용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원칙이 있으니까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제에서는 그 혈액 제제와 같이 투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칼슘의 경우에는 그 거의 대부분이 그 뼈에 그 결합이 되어 있고 뼈와 이제 그 알부민에 한50% 정도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혈중 이온화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몸에 중요한 건이 혈중 이온화 상태입니다. 이 혈중 이온화 상태의 칼슘 자체가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뭐 본이라던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혈중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뼈가 약해진다던가 뭐 이럴 수가 있는 그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우리가 주입하고 있는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칼슘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면 심장의 컨트랙틸리티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이 혈액 응고와도 관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또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 칼슘 자체가 많이 그 저하가 되게 되고 이걸 정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입하는 거는 이제 이온화된 그 칼슘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뭐 마그네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는데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 하면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레벨을 항상 같이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의 이제 안정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효소를 또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갈 때는 어떤 그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 이제 그 0.9%의 이제 소듐의 경우에는 NaCl 이게 Na와 Cl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154mEq/L로 Na 또 동시에 같은 양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없는 거로 되어 있고 당연히 0.45%니까 이거의 반이겠죠. 그러니까 소듐이 77, Cl도 77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하이퍼 나트륨이아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뭐 보통 0.45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주입하면 너무 많은 또 소듐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소듐 자체가 낮습니다. 131이고 이 클로라이드도 낮게 되고 이 포타슘은 5.4. 여기서 포타슘이 들어가 있고 칼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또 이제 락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ECF의 정상 범위를 아셔야 됩니다. ECF의 이그 세포 외액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을 좀 보면 이 정상적으로 135에서 145mEq/L 유지하게 되고 포타슘은 세포 내에 가장 많은 포타슘이죠. 아, 저 양이온이죠. 그래서 이때 세포 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 외는 다릅니다, 또. 그 세포 외를 봤을 땐 포타슘이 4.5에서 5.1 정도 유지를 하게 되고 칼슘은 이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0.2 정도 유지를 하고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범위를 항상 이 정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꾸 그 플라즈마 솔루션이 생리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그 범위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체외순환을 운영을 할때 CPB를 운영을 하고 뭐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할때뭐 플라즈마 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생리적으로 적합한 이런 전해질들이 유지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칼슘이 들어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보통
그 성분 중에서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이 그 베이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노멀셀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이 그 카디플레자의 그 블러드 카디플레자나 그 뭐지 저거 그 델리도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주된 이유도 칼슘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디플레자에는 칼슘을 그 원칙적으로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스토나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이 딱딱해지는 뭐 이런 그 카디플레자 경우 이완을 시켜서 그 어레스트를 시키기 때문에 칼슘 자체를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노멀셀라인이라든가 이제 플라즈마 A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락그 이런 어떤 전해질 수치 그 나와 있는 전해질 수액의 전해질 수치를 보면 어떤 상태에서 그 어떤 환자한테 사용을 해야 될지를 보시면 만약 수술 환자라던가 뭐 이런 화상 환자 뭐 이런 게 있으면 노말살라인보다는 전해질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라던가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을 더뭐 이렇게 그더 많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듐 자체를 너무 많이 그이 노말살라인 자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CL 자체도 똑같이 같이 클로라이드도 같이 이게 이건 음이온입니다. 이건 양이온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로라이드 자체의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신장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바이오카보네이트의 재흡수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클로라이드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HCO3도 마찬가지로 또 음이온이죠. 이 클로라이드의 음이온 자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신장에서 얘를 재흡수를 해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다시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이제 유발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그래서 가장 선호되는 그 수액량은 이제 플라즈마 A라고 이 가장 많이 노말살라인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노말살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쪽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HCO3는 없죠. 어느 수액에도. 이거는 HCO3 바이오카보네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데도 수액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락테이트라던가 아세테이트라던가 이제 글루코네이트가 이렇게 보통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수액에 들어가 있냐면 이 수액 자체가 그이 수액 자체가 이 HCO3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세 개가 이제 중탄산염의 이제 역할을 해서 다시 산으로 산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대사성 산증에서 이제 선호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혈중에 락테이트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혈기성과 이제 호기성 대사로 봤을 때 호기성을 제외하고 혈기성 대사에서 이제 부산물이 락틱 엑소시스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가면 얘가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락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간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제 간 부전의 경우에는 뭐 사용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간에게 얘는 이제 그 간의 기능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글루코네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뭐 변환되기는 합니다. 얘도 변환되긴 하는데 이 걔는 뭐 신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 아세테이트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간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을 사용을 해도 이 HCO3를 그 변환이 안 되겠죠. 이 락테이트만 들어가 있고. 플라즈마 A는 이제 아세테이트와 이제 글루코네이트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산증을 이제 보충해 주는데 가장 좋은 그 제재라고, 그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뭐 ECF, ICF 뭐 계속해서 뭐 중요하다고 이거는 이 구분하는 법을 좀 정확하게 그 알고 있는 이해를 하고 좀 계셔야 됩니다. 이거 뭐 그림이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은 ECF와 그 세포외와 이 세포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후배들이나 이렇게 그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뭐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대부분 보면, 물어보면 이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ECF가 양이 맞니? ICF가 양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ECF가 양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포 외액과, 그러면 ECF, ICF도 모를 수도 있는데, 세포 내액, 세포 외액 얘기를 하면 세포 외액이 더 많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못할 때는. 하지만 훨씬 ICF가 많습니다. 이 ECF보다는. 그래서 이 ICF는 세포 내액이고, 이 세포 내액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포 내액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근데 세포 외액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포 외액 간질액도 좀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세포 외액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결국에는 이 ECF 중에서도 그 혈관 안에, 우리가 대부분 혈관 안에서 ABJ를 하든 뭐 BBJ를 하든 다 혈관 안에 그 혈액을 이용을 해서 혈액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무슨 전해질의 조성이라던가 이런 걸다 맞춰주기 위해서는 모든 수액도 다 혈관 안에 들어가고, 이 결국에는 이 혈관 안에 조성이 맞으면 이 항상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혈관 안에 어떤 수치가, 그래서 ECF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상이면 이 세포 내액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내액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지만, 이 간접적으로 이 혈관 안에 만약 소듐 양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물이 많이 오게 되고, 얘의 그 삼투압 자체를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관 안에 조성을 그 변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그 세포 내외의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어떻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조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됩니다. 지금 에크모도 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듐의 경우에 만약에 혈관 안에 소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듐 자체는 그이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그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그러면 이 세포 내에는 가장 많은 양이온이 뭐냐면 포타슘입니다. 이 소듐과 포타슘이 140mg 이큐발런트로 동일하게 있습니다. 세포 내외에. 그 보시면 세포, 아까 외액에는 소듐이 이거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지만, 세포 내액에는 140mg 말란트가 이 세포 내외 동일하게 있습니다. 소듐도 만약 140mg 이큐발런트고. 그래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이온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서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우리 몸에는 세포막이 하나 있고, 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막을 나그 어떤 그 구액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막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ICF와 ECF를 나누는 막은 이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 그러면 그 세포 외에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이 혈관에 들어있는 이제 혈장과 혈구로 나눠질 것이고, 하나는 간질액입니다. 간질액. 간질구액인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이 혈관막입니다. 혈관막.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과 이 혈관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포 내외로 나눠지게 되고, 이 세포 외에는 다시 간질액과 그 혈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혈관막도 그 물이 통과를 합니다. 물이 왔다 갔다 시프팅을 해서 이 간질액의 조성을 혈과 간질액 내에서도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간질액이 늘어나는 걸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어떤 문제에서 이 간질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 간질 구액은 이 혈관의 그 리저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간질 구액으로 수분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꾸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은 이제 그거를 부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에크모 환자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게뭐 혈압도 안 나오고 플로우가 잘안 나오니까 계속 수액을 많이 집어넣게 되고, 플로우를 좀뭐 올려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노말셀라인 많이 주게 되는데, 노말셀라인 많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말셀라인, 그 에크모 환자들 되게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말셀라인을 많이 주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말셀라인은 세포 외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말셀라인은 이 세포막을 제대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포막 자체를, 노멀 셀라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멀 셀라인을 주입을 하면 이 세포 외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혈관 안에 볼륨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세포 외액은 간지 이다혈다 세포 외액이 혈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간지력이랑 같이 구액을 나누고 있는데 이 간지력에 그 1000cc를 만약에 줬다 하면 이 750cc가 간지력으로 빠져버리고 나머지 250이 이 혈관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환자가 엄청 부어 있고 거기에다가 노멀 셀라인 또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에크모 플로우가 증가할 수는 있는데 근데 금방 다시 그 플로우 자체가 안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00cc 중에서 750cc가 간지력으로 균등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 간지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50cc만 혈관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250cc도 혈관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서 에크모 과정에서 환자가 많이 부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노멀 셀라인 주면 더그 부종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장기가 문제가 되는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플로우를 잘 에크모 플로우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혈관 안에 볼륨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수액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 성분에 맞춰서 이 어떤 ECF 그러니까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이 정상적인 전해질 범위를 맞춰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그 생체적으로 적합한 거는 이제 플라즈마 A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